오늘의 러브 메이커는 바로 김진영 씨입니다. 그럼 우리 김진영 씨가 네 쌍의 커플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더 고민해도 될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을 모르겠어. 오케이. 오 예! 자, 그러면 러브메이커는 결정해 주세요. 먼저 서영 씨랑 같이 데이트하실 분은 성우 씨. 오. 그리고 윤소랭님이랑 우리 의정 씨. 기훈 형님이랑 같이 데이트하실 분은 채연 씨. 오. 그러면 진영 씨랑 데이트할 분은 지은 씨. 어제 커플, 저녁 커플 그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어제 사실 좀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바깥에 이런 좋은 곳에 왔을 때 또 전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멤버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일단 결정이 다 됐는데 오늘 데이트 주제를 또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데이트 주제는 바로 이 봉투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러브메이커가 확인을 하고 일단 혼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앉아서? 이야. 궁금하다. 운동 그만하고 싶다. 운동 그만하고 싶다. 오빠, 왜 그래? 이거 쓰다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러브메이커가 생각을 해서 하나씩 커플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지? 아니 요트 투어? 우와. 대박. 요트를 양보했어? 네. 잘못한 거 아니죠? 아니요,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왜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따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성훈님한테 굳이 요트를 준 이유는? 모든 걸 다 해보라고. 뭘 해보라고? 다음 것 해보라고. 거기까지, 오케이. 애매한데. 네,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저건 너무 쉬웠어요.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운동 싫다고 했어요. 오빠 운동 그만하고 싶다고? 뭐예요? 뭐야? 어? 뭐야? 봐봐. 운동 끝판왕이었네. 운동 끝판왕이었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다음 데이트 커플에게 드려볼까요? 딱이 이런 거 막. 맞다. 아, 네. 와, 감귤이다.
와. 실컷 먹자. 그럼 그토록 원하던 그게 뭔가요? 오. 오. 자, 이렇게 러브메이커가 다 결정을 해줬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즐거운 데이트 또 시작하러 가시죠! 그때 말 탄다고 그랬어. 재밌겠어? 난 약간 엄청 빨리 타고 싶은데 안 아, 되겠지? 따라. 재밌을 것 같아. 오빠 잘 탈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안전 장구부터 제가 드릴게요. 남자분 이 헬멧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여자분은 이거 한번 써보실게요. 자, 머리를 충분히 꾹 눌러서 턱끈을 채우신 다음에 줄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분은 바지 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버클 부분이 네. 이쪽 다리. 오빠 이거를 내가 저는 이거를 이렇게만 내려줘서 쭉 내려요. 고맙습니다. 아닌데. 내가 나 바지 통이 떨어져. 됐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네. 우와. 오. 엄청 크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건 여자분이 타실 말이에요. 여성분 혹시 신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 한 157, 8이요. 158? 178? 진짜? 차 가져와요? 네? 차 가져와. 아, 네. 여자분 이쪽 옆으로 오세요. 네? 잡아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손등에 이렇게. 그 다음에 왼발 끼시고. 우와! 너무 높은데? 자, 아니 남자분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셋! 오! 오! 복비의 텐션이 일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네. 자, 여자분 하시는 거 봤죠? 네. 잘할 수도 있죠? 네. 하고. 자, 이쪽 제 옆으로 오세요. 일단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볼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 뒤로. 앞에 말 천천히 따라갈게요. 네. 자, 앞에 말하고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볼게요. 와, 재밌다. 자, 시선은 멀리 보시고 네. 허리 반드시요. 자, 천천히 정지. 와. 오케이, 출발. 퍽퍽퍽. 말 너무 잘 듣는데? 어, 말을 되게 잘 듣는다. 어, 그치? 말이 잘 들어? 어, 말이. 오. 와. 와. 자, 퍽퍽. 오, 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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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아. 야. 오. 오. 오케이. 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괜찮겠어요? 네. 근데 남자분 어깨가 너무 움츠려 있는데 중심이 아니 때문에 원래 어깨가 좁습니다.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반듯이 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우와. 야. 어때? 재밌어? 어, 재밌어. 그래도 영수 오빠가 뭔가 손마가 가가지고 조금씩 챙겨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좀 챙겨주시는 느낌을 받았죠.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가. 오빠 빨리 와. 일로 옆으로 오세요. 네, 일로 일로. 오빠 나 가만히 있을게. 일로. 일로 가자. 얘가 되게 생각보다 빠르다 얘가. 가자 오빠. 가자. 가자. 이제 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좀 우리 약간 여유가 생긴 것 같지? 나 평소에도 뭔가 이런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었거든. 승마? 이런 거? 맞아. 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 맞아, 맞아. 제주도에서. 사실 승마 이런 거 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약간 혜정이도 재밌겠다. 뭐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다. 막 이렇게 가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대화도 못 나누고 말 타느라고 대화를 못 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오늘. 영수님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별로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그게 약간 제가 직접 체감을 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찔까? 응. 한번 가르지 마. 오늘 옷 약간 도자기로 아니야? 검 흰? 여긴가 보다.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자기 체험 안내해 드릴까요? 네. 재밌겠다. 저희 도자기 체험은 우선 물레로 만드시는 체험이 있고요. 이런 컵 만들기, 그리고 병 만들기 이런 입체 형태 위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체험 종류 골라주시고 색깔도 다 선택 가능하세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색깔까지 골라주시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그럼 컵. 컵?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데 그럼? 디자인을 고르고 색깔은 여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색깔 보고. 아, 그럼 나 골랐어.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기. 잠깐만. 자,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아, 잠깐만. 나 골랐어. 아, 그런 신호 주지 마. 난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하나, 둘, 셋. 이거. 아, 그건 절대 아니야. 너 원한다면 해줄게. 아니야. 다른 거 해도 돼. 아니, 이거 해, 그러면. 나는 이거. 이거 두 개. 사실 아니야. 나도 이거 좀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하자. 응. 이게 무난. 이게 좀 너무 쉬워 보여서 좀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거. 앞치마도 입어주시고요. 네. 등에 찍찍이 꼭 붙여야 돼요. 네. 꽉? 아니. 느슨하게? 난 셀프로 할게. 지은, 나 이거 해줘. 터지겠다 이거. 운동복도 아닌데. 우선은 감싸주시고 엄지손가락을 뾰족하게 세워서 정 가운데 갖다 댑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구멍을 낼 겁니다. 꼭 눌러주세요. 천천히 힘. 물이 들어갈 때 느낌이 또 다르죠? 구멍을 한 1cm에서 2cm 사이로 깊이를 뚫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 손모양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두 손가락 꼬아주고 자 뾰족하게 세워서 손가락을 정가운데 살며시 갖다 대세요. 손톱을 쓰셔도 좋아요. 두 마디 반 정도 들어갈 거예요. 밑에까지요? 좀만 더, 1cm만 더 들어갈게요. 네. 자, 그만 천천히 뗍니다. 그만 손 놔주시고 잘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잡아당겨 보세요. 쭉 엘리베이터 올라오듯이 쭉 뽑아 올립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어? 이거 이상해요 지금. 자, 천천히 위로. 좋습니다. 선생님 춤추세요. 물레 천천히. 자 물레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크기 좀만 더 키워주시고 다 되셨으면 완성됩니다. 천천히 진행해 보십시오. 웃기지 좀 마. 곤란해. 안 웃겼어. 말 시키지 마. 나 진짜 곤란해. 야 지금 위에 위기야. 춤추고 있잖아 자꾸. 지금 다 망쳐놨잖아. 소리야. 이거 봐봐 내 거 봐봐 지금. 넌 화분 같아. 뭔 소리야 또. 나는 지금 완벽한 곡선이 지금 안 보이니? 응 곡선이야 지금 삐뚤빼뚤하구만. 그게 내가 의도한 바야. 아 너무 어려워. 바꿔서 한번 해볼래 그럼? 그래 좋아. 알았어 손해보는 기분이긴 한데 괜찮아. 그럼 이렇게 바꾸고 이게 바꿔야? 아니지. 그럼 뭘 바꿔? 내가 얼마만큼 다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거를? 응. 이게 더 예쁜데? 뭔 소리야 뭐 이거 항아리 같이 생겼어. 제가 해볼게요. 잘 부탁해 진짜. 아 왜 또 뚱뚱해졌어 밑에가? 무슨 일이야? 그 줄이는 법은 없나? 줄이는 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지 마. 보지 마. 불안해서 그래. 난 일자를 원해. 일자? 사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내가 이걸 가지고 아, 알았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자? 그치? 일자 할 수 있어. 그것쯤이야. 뭐. 왜 감시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됐네. 이게 너 거야? 이거 넣고 왜? 야 이거 너무 얇게 괜찮아. 손쉽고 싶네. 아 진짜 못하네. 글씨에다 그림 넣어서 컵 장식하도록 해볼게요. 완성작 여기 둘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꾸미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조금 말려놔서 이 송곳으로 글씨나 그림 그리기 적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송곳으로 그리거나 요 도장을 우와. 찍어서 자기 이니셜을 넣거나 요 그림 도장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고요.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네. 뭐 여기. 할 거야? 응? 뭘? 모르겠어. 넌 이거. 내가 왜 돼지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넌 제일 많이 먹잖아, 우리 중에. 나? 응. 너가 더 많이 먹잖아, 너. 나 별로 안 먹어, 나 별로 안 먹어. 잘 먹는 거 보기 좋아. 그래. 응. 조금 먹는 거보다 많이 먹는 게 낫지. 맞아. 나는 꽃으로 할게. 왜? 응? 왜? 그냥 꽃이야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에 많이 넣어줄게. 아,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거? 알겠어. 왜 웃어? 또. 아니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어제 질문 뭐라 했어? 문제는? 아, 나는 근데 어저께 약간 무난하고 안전한 걸로 선택했어. 진짜? 응. 아 근데 난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굉장히 그거기 때문에. 응? 별거 아니라서. 아 그래? 어. 뭔데? 그 오늘 데이트한 상대가 오늘 데이트를 만족스러워 했나요? 이거였어. 왜 웃어? 너 어제 두 명이랑 데이트했잖아, 그지? 너도잖아, 너는. 넌 세 명이랑 했잖아. 그래서 예스라고 왔어? 뭐라고 왔어? 아니, 너. 너? 응. 너래? 응. 거짓말이던데. 어, 예스. 너 뭐라고 했는데, 질문? 아니, 괜히 왜 그거 보는 척 하면서 질문 안 말해줘? 왜 안 말해? 생각 중이야. 왜? 응? 나는 단도직입 쪽을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응? 너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그럼 뭐라고 왔겠네? 그렇지. 그 반대로 왔지. 응. 그렇게 물어봤구나. 알겠어. 이걸 다 했다고 할 수 있나? 근데 말 돌려. 아니 그거 뭐 더 이상 뭐 할 말 있나? 됐어, 끝. 오케이. 설명해주기. 네, 누구 먼저 할래? 나 먼저 할까? 나. 그냥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걸 하라고 해가지고. 나 심플하게 한 거야. 토끼상이라고 했으니까 토끼를 그린 거지. 잘 그렸네. 뭐 말... 아니 자신이 뭐라고 잘했어. 나름. 나름. 이건 뭐야? 응? 이거? 꽃은 너. 대신 나. 그리고? 넌 네 번째 꽃이야. 왜? 네 번째로 등장했으니까. 세 번째로 등장한 돼지야. 헐, 왜 이렇게 의미가 있어? 의미를 가득 담았어. 그래서 너가 오고 있어, 나한테. 그렇구나. 응. 어, 의미가 좀 심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약간 감동적이죠. 네가 나에게 오고 있다. 아, 혹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이미 너한테 가 있어. 이제 너가 나한테 오면 돼.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한 거고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잘 전달된 건지는 100%까지 확신은 못하겠어요, 아직. 감귤 따본 적 있어? 감귤 따본 적 없어. 제주도 와서 감귤 따본 적이 없네. 나도 뭐 따보고 체험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응, 여기 같은 거. 우와, 뭐 만드나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귤 비누 만들고 그다음에 감귤 따기 체험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비누 만들고 네. 그다음에 9주 동안 감귤 따실 거예요. 재밌겠다. 그래서 틀을 고르시면 돼요. 한 사람이 두 개씩. 두 개요? 네. 뭐 하지? 하트도 좋다. 뭐 많다. 나 장미랑 돌고래 할래. 장미랑 돌고래? 응. 돌고래 맞지?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일단 보고요. 내가 예쁜 건 찾아줄게. 이거 뭐 같아? 그거? 신발이다 이거. 어디 봐봐. 신발 같아. 나 일단 하나 나비. 나비? 나비 좋다. 얘는 뭐예요? 자동차도 이제? 있어. 그거 하마. 하마, 하마, 좋다. 하마, 하마. 나비랑 하마. 여기 있는 거를 녹이면 되는데 더우시면서 녹이시면 돼요. 넣으면서 계속 이렇게 네, 여기 지금 녹이고 있으라고 이거를 녹인 다 붙이면 거품도 나고 얘를 섞어서 만들어요. 해볼래? 이걸로 할까? 뜨거 조심해. 안 뜨거? 내가 잡을게. 녹고 있는 거 같아? 잘 녹는데? 녹네. 잘 돼가는 거 같아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잘 돼. 우리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이제 요걸 이제 부으시면 돼요. 딱 끝에까지 딱 맞춰서 네, 네, 천천히. 그럼 내가 오빠 거 부어줄 테니까 오빠가 내 거 부어줘. 그래? 어때? 여기 만지죠. 내가. 더예요, 선생님? 네. 끝까지 채우시면 돼요. 딱 되네. 와, 완벽해. 완성. 그다음에 이게 이제 9주 동안 굴 따러 가시면 되거든요. 네. 저쪽으로 올라가셔서 9주 동안 따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귤 몇 개 딸 거야? 최소 30개? 나는 평생 먹을 거 다 딸 거야. 아, 정말? 우와, 여기 많다. 못생겨도 맛있겠지? 못생긴 게 맛있을 것 같아. 손 안 찔리게 조심해. 재밌어? 대롱대롱 달려있어. 바구니가 짧아서 아쉽다. 30개 땄어야 되는데. 여기 다 털어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같아. 다 땄다. 좋았어. 끝이야? 더 이상 먹자. 그래. 먹어보자. 맛있게 생긴 걸로 먹자. 과즙이 엄청 맛있어. 껍데기만 떼야 되는데 안에 속살을 안에... 지금 내가 주기가 좀 내가 미안해. 이거 되게 잘 먹는다. 먹어봐. 나 무슨 간장게장 따먹는 것 같아. 우리 응. 러브앤조이 우리 식구들한테 귤 하나씩 갖다 주자. 그래. 귤에다가 응. 얼굴 그려서 하나씩 갖다 줄까? 좋아 좋아. 재밌을 것 같아. 여자분들 너가 그리고 내가 남자분들 그리고 응. 민수 형 그리고 라라 누나 이렇게 그릴래? 그래. 그래? 내가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리면 여자 그리고 난 남자 그릴게. 나 제일 잘생기게 그려야겠다. 궁금하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맞지? 아니야. 너 맞지? 나 아니야. 지윤 누나? 아니 너무 이거 못 그렸다. 다시. 뭘 다시야? 아니야 다시. 다시 한다고 거. 잘 그리는 보장 없어. 아니 너무 아니야. 그럼 내가 더 내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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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좋아. 안 돼. 이거 누구게? 입 왜 벌려? 입 왜 벌려? 누구게? 그거 아마 글쎄. 누구 닮지 않았어? 오빠 같다. 나야, 오빠 나야. 같네. 와. 제일 잘 그리니까. 와 자기애가 뭐지? 아니. 잠깐만. 이렇게 담으니까 되게 담으니까 귀엽다. 화목해 보인다. 끝.
좋아. 근데 나 처음 타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나도 막 떨려. 진짜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싶었어.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너무 신기해. 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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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너무 로맨틱해. 막 꽃. 막 꽃에. 너무 예뻐. 어떡해? 나 신나, 지금. 일단은? 응. 샴페인 딸 줄 알았는데? 완전 상쾌한 색. 먹어볼까? 오. 오. 너무 맛있는 냄새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냄새랑 똑같은 냄새. 나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해. 아, 근데 샴페인 향이 진짜 좋다. 아, 치마가 너무 너플러프 걸어가지고. 고마워요. 아, 정말. 난 솔직히 응. 다른 사람들 첫인상 다 기억이 안 나. 아, 정말? 응, 진심이야. 진짜로 응. 다 기억 안 나. 뭐 완전 긴장돼 있고 막 그치. 누가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 와중에 응. 생각을 해보니까 응. 너가 기억이 좀 나더라고. 아, 진짜? 웃는 게 예뻤어. 응? 아, 웃는 거. 웃는 게 예뻐. 그렇구나. 아, 나 이런 거 못 듣는데. 배라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어떡해. 근데 나도 너무 긴장했어가지고 사람들 첫인상이 거의 다 기억이 안 나. 너는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원래 원체 뭘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러면 알려줄게 이분께. 그러면 그럼 나 말고 이제 호감 가는 다른 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2위가 누구였어? 너 호감이라고 할 것까지보다 응. 궁금했지 그냥. 일단 다 처음 보니까. 그치? 근데 1위가 너였고 응. 2위가 이제 지은이 누나였는데 일단은 비슷한 업계 아, 그치, 그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친해져서 얘기 많이 나눠보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식이었지. 그렇구나.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뭐? 왜? 뭐? 아, 뭐 이럴 때 물어보지. 언제? 아, 정말. 서영아. 응? 아, 그렇게? 아,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나 원래 이렇게 물어봐. 알았어.
정말. 그래서 왜 불렀어? 왜 뭔가? 그냥 불러봤어. 뭐? 너는 응. 나 어떻게 생각해? 어? 나 어떻게 생각해? 교회 직구. 뭐 이미 알잖아. 내가 관심 있어. 나중에 얘기해. 어? 힘들면 나중에 얘기해. 알았어? 아, 지금 말해. 아, 왜? 나도 얘기할래, 그러면. 궁금하지? 응. 안 알려줄 거야. 나는... 너 좋아. 오. 진짜로? 너 좋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뭐, 아니 가짜라고 생각 안 했어. 나중에 응. 촬영 다 끝나기 전에 응. 그때쯤이면 뭐 그럴 수 있나? 그렇지 않을까? 뭐 아마? 되게 약간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어쨌든 날 좋아해 주는 거가 되게 좋고 고맙기도 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아직 그래도 안 지 너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성훈이 vs 지금 진영님 마음이? 저는 그냥 딱 진짜 50대 50인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설렜던 순간은 언제예요? 여태. 가장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사형님이 네. 부담스러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었죠. 결과야 뭐 그 친구의 선택이고 저는 그 친구의 선택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기회가 그때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할 말 한 거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찍을게요. 잘 나올까요, 선생님? 아주 잘 나와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3일 동안 1등을 널 뽑았어. 아, 진짜로? 형, 그건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 바다색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다 이름 쓸까? 그래. 너 여기 탈래?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지. 지은 누나랑 대탈래요.